바로 직전 라운드에서도 보듯이 공격팀에서 충분히 강력한 힘을 보여줄 수 있는 은행 맵입니다. 어, 샌드박스 게임이 공격을 선택했네요. 선 네. 공입니다. 뭐 데처 히바나 플로레스 류를 밴을 하면서 시작을 할 것 같은데 오히려 스타라이즈 도깨비를 먼저 밴을 해줍니다. 자, 이렇게 되면 대처를 밴하지 않을 확률이 더 높아지는데요. 그래서 이제 오히려 샌드박스에게 좀 기회가 생기기는 했죠. 한번 확실히 도깨비라는 오퍼레이터를 밴을 하는 게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이게 아니면 이제 발키리 밴이 혹여라도 안 나오면 진짜 쓸만한 네. 픽이 더 되거든요. 왜냐면 이제 도깨비가 살아있는데 발키리 나와 있다가 빨리 잡히게 되면은 바로 캠프 깨비기면 좀 짜증나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그러네요. 그걸 생각을 해놓은 것 같네요. 그리고 샌드박스 게임이 카이드 밴 하면서 해치는 무난하게 우리가 대처를 가져오지 않더라도 열 수 있도록 만들어줬고 몽타뉴를 밴하면서 또 키라미키 선수가 몽타뉴 쓸 수 있다고 했는데 밴되었습니다. 그렇죠. 이라까지 그러면 발키리 살아남게 되면서 진 선수가 좋아하겠는데요? 예. 그래서 좀 궁금하기는 해요. 이렇게 도깨비를 밴을 하면서 우리 발키리 쓰려고 하는데 혹시 라고 슬며시 물어봤는데 어? 그래 너 있어? 가 돼버렸거든요. 발키리 있어? 우리는 IQ 할게 그런 건가요? 일단은 2층 먼저. 네, 굉장히 안정적인 픽을 가져오는 스타라이즈. 2층 일단은 굳이 막 발키리까지 꺼내올 필요는 없고 이제 추후에 1층이 된다. 네. 그리고 에코도 있고요. 근데 진짜 사실 대처가 지금 이제 본인도 안 되는데 많이 안 쓰잖아요. 네. 정도면 거의 따처 아닙니까? 그러니까 대처가 저는 그랬어요. 저는 랭크에서 한동안 대처 밴이 이제 인기를 끌고 시작할 때 그냥 우리가 쓰기 싫어서 밴한 적도 있어요. 아, 그렇죠. 누구를 시키기 그러니까. 그러니까. 네, 대처가 사실 어떻게 보면 재미가 없는 오퍼 중 하나 아닙니까? 개인적으로 보면. 대처한테 좀 미안한데 그냥 두고 네. 굳이 밴 안 하고. 상대가 쓰면 가젯을 다 무력화시키고 예. 우리가 쓰면 재미가 없고. 아, 참 딜레마입니다. 그래서 괜찮은데 나중에 이제 뭐 개인 EMP가 주어진다는 말도 있습니다. 네, 잘 모르겠어요. 오, 진 선수 돈을 찾고 있는 건가요? 없는 스폰 픽을 시도하나요? 어, 샤리 선수가 완전히 보고 있습니다. 네, 불가능하고요. 빠르게 옥상으로 올라가주는 샤일 노바의 야나. 자, 여기서도 중요한 거는 저 주식거래실의 방패를 쓰면서 버티고 있는 와마이를 얼마만큼 발빠르게 방패를 깨주면서 주식거래실을 장악을 할 것이냐겠죠. 네. 수류탄 두 명 스태틱의 서마이트가 함께합니다. 충격술탄은 가져오기는 했는데 사실이면 에스텔러 선수가 에이스가 아닌 히바나를 가져왔기 때문에 오 근데 일단 6개 둘 셋 일단 6개 손에 맞습니다. 하지만 서마이트가 있기 때문에 벽을 여는데 문제가 없고요. 오 하지만 오히려 뭐 유스제버도 안 깨졌고 방패도 안 깨졌고요. 어우 방패를 깨졌나. 와우 지긴 엠비 테일러의 히바나 다운. 아 깔끔하네요. 그나마 다행인 건 더블하드 브리처 라인 업이기는 한다라는 건데 이게 히바나가 카이로스 버튼을 지금 못 눌러주었거든요? 안 열렸어요. 네. 샤일 선수가 최강으로 진입을 하면서 어느 정도 밀어낼 것으로 보이는데요. 방패는 제거가 됐기 때문에 더 이상 복도에서 버티는 건 힘듭니다. 오 1층에 버티고 있어요. 키 선수 아 요즘 또 이제 배틀패스에서 브라보 팩이 블랙아이스가 굉장히 많이 나오다 보니까 블랙아이스를 사용하는 선수들이 많이 보여요. 배틀패스 구매하시면 좋습니다. 감각으로 열어내는 샤일. 일단 중요한 것도 이제 오른쪽에 있는 벽을 한 칸을 더 열어서 이지선다를 만들어주는 게 중요하고요. 1층 아래 클리어 했으면 여차면은 언더쿠킹 술탄을 활용을 하면서 캐즈바리케이트 뒤쪽에서 버티는 사실 이제 저 자리가 예전에 프나틱 미라 자리라고 불렀었거든요. 네. 캐즈바리케이트를 내부 큰 문 안에다가 전부 다 활용을 해주고 강화 하나 올려서 미라거울을 쓰는 방식이었는데 저 기존의 프나틱 미라 자리 쪽에 쿠킹 술탄을 던져가면서 예물을 잡아내면 패스트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아 진 선수 포지션이 굉장히 자유로우면서 이거 하퍼 선수가 기록 보관소 안에 들어가 있고 지금 이렇게 라이브 드론까지 굴려주는 거 보면은 무조건 이거 언더쿠킹 술탄으로 잡아보겠다라는 거거든요. 예. 진 선수 활동량이 정말 많아요. 자 하퍼 선수 빠르게 제강을 합류하는데 시간이 없기 때문에 벽을 열고
설치 시도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근데 뭔가 뭐 가젯이 뚜렷하게 잡힌 것도 없고요. 와, 이번엔 정말 견고하게 잘 잠그고 있는 스타라이즈입니다. 안쪽까지 들어왔습니다. 아이고, 다음. 예. 차근차근 잡혀나갑니다. 완벽한 라운드! 와, 완벽한 라운드. 샌드박스를 상대로. 네, 이게 비단 시작하자마자 히바나가 잡혀서가 아니라 진짜 좀 숨을 막히게 한 것 같아요. 네, 기죽질 않아요. 예. 참 진선준 정말 잘해요. 네. 그러니까 하이 IM진인 거죠. 임진이 아니고. 네, 네. 하이 IM진. 예. 예, 저 예. 닉네임이 옛날부터 유명했습니다. 저 어퍼스트로피인가 그거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그죠? 죄송합니다. 다운표. 예. 그냥 선수에게는 정말 이제 잘된 일이기는 한데 이제 다 끝나고 나서이긴 한데 아 참 그냥 거듭 생각하면 할수록 이 군대 갔다 올 수밖에 없으니까 예. 네 참 근데 이제 바꿔서 생각하면 이제 갔다 왔으니까 지금부터 그렇죠. 시작 그래서 이제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이제는 좋다라고 네. 말씀드린 거거든요. 그리고 지금 시즈의 이 부흥기가 사실 막 지금 찾아왔잖아요. 맞습니다. 예, 대회 측면에서는 진 선수 아주 좋은 타이밍이 군대 찾아온 것 같고 샤일 선수가 자칼, 엠비테르 선수가 조피아 네, 오사도 살짝 고민을 했었는데 엠비테르 선수가 오사를 굉장히 잘 사용해주지 않습니까? 해외 팀과의 경기에서도 좋은 모습 보여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조피아, 자칼 사이트도 마침 넓게 사용하고 있는 사이트인데 자칼이 큰 힘을 발휘할 것으로 보입니다. 샤일 선수는 이전에 이제 은행이라는 맵에서도 굉장히 자칼을 자주 사용하던 선수였거든요. 네. 자, 이제 더욱 조심스럽게 저도 다행히 이제 펄스 같은 오퍼레이터가 안 나오는 방식으로 진행이 되다 보니까 밀어내는 데 있어서는 펄스가 있을 때보다는 훨씬 더 편하기는 할 것 같아요. 미라도 배이고 네, 발목 자간돼 있고 드론 받으면서 발자국 확인하면서 빠르게 진입할 수 있습니다. 샤일 주식 진입. 자 레타 선수가 ADS까지 깔고 버티고 있는데 자칼 먼저 잡혀요. 각히 타이밍 몰라요 이거 5대3으로 시작합니다. 스타라이즈 이미 이것만으로도 게임이 그냥 거의 터졌다라고 봐야 되거든요. 루밍 클리어가 불가능해졌죠. 네. 버티컬을 해가면서 기록보관소 인원을 밀어내는 게 일단은 초반의 기본 공사의 골자가 되어야 하는데 그 기록보관소 심지어 핀까지 확실하게 찍혀서 잡으려고 했던 인원까지 똑같은 데미지를 입으면서 잡아내지 못했습니다. 여차하면은 진짜 두 번째 완벽한 라운드까지 만들어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거 어디로 가야 하죠? 진짜? 에미테러 선수까지 잡아줬습니다. 노바까지 데미지를 입은 상황 위치가 어느 정도 파악이 되는 상황인 것 같은데요. 아 이게 떨어지면서 낙하 데미지를 입었군요. 아 핑은 찍혀요. 이 사이트에 드루니 하나가 놔져 있는 것 같은데요. 일단 전기 제거하면서 벽을 열어볼 수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5대2라는 압도적인 상황에서 과연 샌드박스 게임 벽을 열려 해도 일단은 이빨 선수의 충격수탄 작업의 타이밍을 한 번 더 견뎌내야만 하고요. 네. 저 뭐 이렇게 기록 보관서 좀 밀어보고는 있는데 이게 버티컬을 하면서 기록 보관소 안내데스크 쪽에서 밀고 들어가는 인원이 있어야 되는데 없잖아요. 예. 천둥이 너무 요란하게 정신이 없습니다. 두 번째 완벽한 라운드가 되게 일보 직전입니다. 피라미키 또 언제 올라왔나요? 두 번 연속 완벽한 라운드는 정말 옵저버도 놓치는 로밍 키라미키. 노바? 지금 시간이 없는데 각이 너무 완벽하게 막혀 있어요. 지금 모든 게 사실 이제 초멍 다 안 됐거든요. 벽에 구멍이. 키라미키 어디 가나요? 네, 완벽한 라운드는 막아냈지만 스타라이즈 두 번 연속 완승입니다. 근데 방금도 뭐 그냥 사실상 완벽한 라운드라고 봐야 되겠죠. 키라미키 선수가 그냥 한번 나가 본 거죠. 이게 사이트 내부 안쪽에 대한 드로닝도 제대로 안 되어 있다 보니까 이게 추후에 3순환까지 진행이 되고 난 다음에 또 이곳을 가게 될 경우에는 생각보다 샌드박스가 사실상 경험이 없는 상태에서의 대기 장소 푸시를 다시 한번 진행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면 게임이 사실 2층에서 터졌잖아요. Attackers need to locate and defuse bombs. 일단 스타라즈 기분 좋은 출발을 해주고 있습니다.
개막전에서 T1과 은행에서 사실 좀 빠르게 패했기 때문에 은행 공포증이 좀 있을까 걱정을 했는데 오늘 경기에서는 엄청난 연습을 해왔다 보이는 것 같아요. 네. 스타라이즈가 좀 압도적인 점수로 패배를 했었군요. T1과 은행에서. 예. 지하를 따로 가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우리는 설치를 막고 사이트 안에서 뛰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로밍을 다니면서 흔들어 놓을 것이다 라는 걸 보여주는 느낌인 것 같네요. 이번에도 자카를 가져왔습니다. 대신 MB 테일러 좀 더 장악을 하면서 진입하기 위해서 노마드를 챙겨왔는데요. 네. 이제는 펄스가 따로 없기는 하지만 진 선수가 발키리를 채우면서 혹여라도 CEO 쪽에 밀고 들어와서 버티컬 하려는 인원들에 대한 정확한 C4 타이밍을 잡아볼 수 있기도 하고요. 그래서 시야를 확인해 줄 수 있는 오퍼레이터가 지금 굉장히 많아요. 사실상 지금 5개가 나와 있는 거잖아요. 마이스터 라게눈과 함께. 네. 캠 종류가 5개, 캠 캐시잖아. 간다. 진 선수 이번에도 깨면서 견제를 한번 했습니다. 캐슬까지 완벽하게 쳐주면서 각을 가려놓고 2층에서 버티는 스타라이즈. 진짜 뭐 지하에서부터 위로 올라오는 거 아닌 이상은 그냥 스며들어가기가 지금 불가능한 수준에 가까워졌어요. 자, 두 번째 자칼 도전입니다. 아직 킬이 없고요. 발자국도 많이 못 찍었던 직전 라운드입니다. 히라미키 이전 경기에서도 이제 계속해서 주식 복도를 왔다 갔다 하면서 견제하는 모습이 있었는데 네. 좀 너무 많은 걸 스킵을 하고 들어가려는 모습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2층이 지금 제대로 클리어가 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사이트를 만약에 지르고 들어가서 설치를 하고 싶으면은 지금 저 중앙 계단 쪽에 발목 작업이 되어 있는 곳을 샬 선수의 연막으로 무조건 가리면서 진행을 해야 되거든요. 네. 이브라이 제거. 어? 슬탄 선수를 만났습니다. ADS가 아마 아래쪽에 설치가 되어 있었던 것 같고요. 네. 자, 이번에도 이 길은 스타라이즈. 진 선수까지. 이게 고기 대패까지 잘 잘라주었고요. 이번에도 또 게임이. 네. 게임이 살짝. 커져가고는 있는데 그나마 다행인 거 하퍼 선수가 아직 살아 있어서 버티컬은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 지포는 없습니다. 키라미키 선수 방금 위험했어요. 캐슬을 쫓아가고 있는 자칼이었습니다. 더 늦기 전에라도 지금 최소한의 버티컬이 들어간 상태에서의 진행을 해야 되죠. 일단 샤이 선수가 아직까지 연막을 활용해 줄 수 있는 상황인 것 같고요. 슬랫지 버티컬 좀 늦었지만 이게 어찌됐건 푸시 방향은 채광이 아니라 저렇게 안내데스크 쪽에서부터 들어갈 수밖에 없는데 정면 교전은 그렇다 치더라도 진짜 저 발목 각은 피해야 돼요. 오른쪽 버티컬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버티기 때문에 오히려 이게 하이리스크지만 하이리턴이 될 수 있는 상황인 발. 자, 머릿수가 맞춰졌고요. 하지만 예, 이쪽을 확인해야죠. 벤시가 있음에도 스테디 킬을 냈지만 일단 설치 시도해 봅니다. 근데 캠이 있나요? 다시 한번. 예, 위치가 걸렸어요. 이렇게 스타라이즈 3연속 샌드박스를 상대로 3순환을 성공을 합니다. 예. 네. 일단 방어지만 방어에서 점수를 많이 챙겨 왔어요. 애간장을 다 태워버리는 그런 경기력을 보여줬던 3라운드입니다. 2층으로 다시 올라갑니다. 샌드박스도 일단 뭐 후상황을 대비하려면 일단은 2점은 따가야죠. 그렇습니다. 이게 3순환을 성공했다라는 게 일단 너무 중요해요. 네. 이게 지하를 안 간 상태에서의 3순환이기 때문에 중간쯤에 한 번 정도는 이제 스킵하고 다른 데를 스킵하고 또 이제 처음으로 보여주는 지하를 갈 수도 있는 거거든요. 지하 같은 경우에도 오프사이트를 쓸 건지 아니면 내부 안에서 그냥 진짜 막 타차카, 스모크, 심지어 펄스 같은 오퍼레이터까지 가져오면서 꿋꿋하게 버틸 건지. 근데 지금 포지션으로는 1라운드 포지션을 그대로 가져오면서 이 포지션으로도 계속해서 공격적인 피킹을 감행했거든요. 그게 지켜보겠습니다. 테일러와 샤일이 아직까지 침묵을 지키고 있습니다.
깃발 선수가 엘리베이터 안쪽에서 에코를 사용을 해줍니다. 자, 이번에 대처를 챙겨왔어요. 오. 그렇기 때문에 신규수로탄 작업만으로 엑스카이로스의 복도건 여는 각을 막아내야 됩니다. 그냥 뭐 히바나 카이로스를 활용할 때 이게 혹여라도 너무 이제 깊숙하게 이제 카이로스를 꽂으려고 하다가 방금 전처럼 진 선수가 이제 월샷을 들는 거에 잡히지만 않을 거야. 될 것 같아요. 마그넷은 계속해서 충전되고 있습니다. 여기 넘어가다가 사고가 좀 많이 나가지고 사실 이전엔 넘어가기도 전에 사고가 났었어요. 와, 이제 천문 긁는 거에 진짜. 자, 테라스 일단 광합성 좀 하고 들어갈 채비를 하고 있습니다. 샤일 알람 가제 있다라는 것도 체크를 해주었고 예. 아 캐슬이 쳐져 있기 때문에 하퍼 선수가 제거를 하려면 수류탄을 사용을 해야 되거든요. 이게 이전에 뭐 뉴클리어 경기처럼 오, 이거 지금 12개 탄 거 아닌가요? 아, 아니네요. 6개 결국은 일단 열립니다. 하지만 그 열린 각을 오히려 역으로 이용하는 진 선수. 그래도 히바나 카이로스 상당히 많이 태웠는데 성공을 했고요. 어, 이번에 벽까지 굉장히 빠른 시간에 열렸어요. 일단 대처가 있다 보니까 가능한 행동이기는 한데 1층에 핑이 칩니다. 5번 핑에 어 이거 뭐 요게 드론까지 따라가서 지금 뭐 가는 건가요? 그렇죠. 이렇게 되면 노바 선수도 내부 안쪽까지 깊숙이 들어가기는 힘들고 일단 그래도 기록 보관소를 먹은 상태에서 혹여라도 언더시퍼 하는 인원이 있는지 없는지 체크해주면서 본인 이렇게 쿠킨술 다 활용해주는 게 중요하죠. 라이브 에코 드론. 그렇죠. 라이브 에코 드론 들어가고 있고 히프로 로테이션 열어주면서 플렉스. 어, 진 선수 다시 내려갑니다. 알고 있는 거죠. 각키 선수가 이거 요게 드론이 지금 같이 네. 찾아가고 있거든요. 오히려 노바 선수 지금 먼저 잡아내기면 음파까지 싸주고 있어요 지금. 와! 요! 각키 또다시 3대 5 상황. 하지만 그 사이에 샤일이 빈틈을 아 근데 놓쳤습니다. 네. 하지만 예 원샷 피했어요. 레타 무리할 필요 없지. 팀원을 기다려야 됩니다. 나 아, 이게 AR이 아니 또 L8호다 보니까 어, 일단 무시하고 패스했습니다. 엠비 테일러 첫 킬입니다. 어떻게든 설치각을 노려봐야 되거든요. 예. 이거 로테이션 다시 돌아 나와서 옷장에서부터 플래킹 시도하는 이런 조심해야 되고요. 아 이게 캐슬 바리케이드의 어떻게 보면 장점 중 하나죠. 다리가 보였습니다. 아 이거 순간적으로 지금 판단이 안 된 것 같죠. 와우. 스태틱. 이번에 스태틱 혼자 남아 있는데요. 1대1 파이어. 사라이즈. 와.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위치가 파악되자마자 빠르게 진 선수. 어 최근 컨디션이 정말 가장 좋다고 말할 수 있는 스태틱을 상대로 이겨냈습니다. 이게 참 스타라이즈라는 팀을 보면은 좀 말랑말랑하다. 뇌가 그러니까 긍정적으로 말씀드리자 스펀지 같고. 네 말랑말랑하다 하고 진짜 이제 상대하는 팀 입장에서는 미친 놈들인가. 그렇죠. 이게 말이 드는데. 네 그렇죠. 이제. 아 이게 제가 설명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보통 이제 아래쪽을 점거한 상태에서 쿠킹 술탄을 이제 작업을 하고 이렇게 점거를 하는 건 공격 팀이어야 되는 건데 오히려 스타라이즈 입장에서는 네 일단은 뭐 사운드 버그가 뭐 난 것 같고요. 자 일단 뭐 저희가 이제 리오스트가 진행되면서 시간이 남으니까 제가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방어 때 한 라운드만이라도 더 가져가게 되면은 추후에 이제 공수 전환을 한 다음에도 샌드박스가 이제 뒤집을 만한 여력을 주지 않을 수가 있다라는 게 중요하고 반대로 샌드박스 입장에서는 일단 진짜 죽어도 이 점을 따가야 된다라는 네. 숙제가 생겼어요. 네. 어 엠비텔르 선수가 IQ를 꺼내 들었습니다. 예, 어떤 뭐 어떤 가제 때문에 좀 굉장히 스트레스가 좀 있었나요? 일단 기본적으로 진 선수가 발키리를 하기 때문에 가져왔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아, 이거는 아마 발키리가 없다라는 것까지 체크가 되면은 바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시작이 되었고, 아 그러네요. 이제 네. 시작이 됐네요. 이거 에이디스나 미토 제모, 밴디 고압선을 위치를 파악해서 딱히 전략적인 플레이를 할 것 같지는 않은데 뭔가 좀 더 피지컬적으로 플레이를 하고 싶은 걸까요? 샤일 선수 계속해서 자칼을 사용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자칼이 로머를 잡아내는데 큰 힘을 발휘하고 있지 못하고 있어요 지금은. 네, 리오스트가 끝나니까 새가 갔습니다. 네. 신기하네요.
경기 보러 갔나봐요? 네. 네. 경기 보러 간 거죠 이제. 아 왜 리오스트야? 막 이런 아, 예. 네. 지적임이었던 것 같기도 하고요. 네, 마이크에 들어갈까요? 들어갔던 것 같아요. 네 그렇군요. 예. 네. 오 샤일? 어? 와 레터드 레슬링? 일단 트레이드가 되긴 했습니다만 자칼과 예고예요. 네 이거 자칼 손해죠. 연막을 활용할 수 있으면은 이제 추후에 뭐 창문을 넘어갈 때라던가 이제 사이트 지르기를 하면서 연막 해주고 식당 쪽에 대한 이제 폭탄 뒤 설치를 볼 때 굉장히 좀 요긴하게 들어갈 수 있는데 그런 연막이 사라졌다라는 거는 센터박스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아쉽겠죠. 네, C4가 두 개까지 있기 때문에 키라미키 C4 들렀다 놨다 하고 있습니다. 대기 장소까지 넓게 버티고 있는데 진 선수와 키라미키 선수가 기록 보관소랑 버티고 있어요. 이러면 버티거를 하다가도 C4를 맞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네. 와. 계속하는 두더지 게임. 입지 않았습니다. 다음 버티거를 이제 진행할 수 있는 인원이 둘이다 보니까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죠. 빠져나가야죠. 키라미키 선수가 C4를 붙여놨습니다. C4를 붙여놓은 건지 아니면 던지다가 던지다가 터졌던 것 같아요 방금 전에. 네. 와 진 와 이건 또 어떻게 산문에 숨어있을 생각을 다 하나요? 이제 노바 선수 죽으면서 아니 저기 왜 있어? 네 이게 스타라이즈거든요. 그렇죠. 스타라이즈는 이걸 생각을 하고 와야 돼요. 이제 진 선수가 죽진 않고 버티면 다른 인원들이 백업을 와주면 또 신경 쓰입니다 계속. 스타라이즈에게는 일방적인 상심만 갖고 대응을 하면 안 돼요. 자 35초예요 잡히지 않아요 수류탄. 와 쿠킹 제대로 됐는데 아쉽습니다. 여기서 한 진짜 30초 이상을 끌어줬어요. 네 아퍼? 이미 이렇게 시간을 끈 것만으로도 굉장히 큰 이득이거든요. 아 시간을 엄청나게 끌어줍니다. 잡혔지만 네 할 거 다 하고 갔고 네. 10초 싸움이에요. 왜냐면 심지어. 사이트가 대기 장소거든요. 어떻게든 이겨나가면서 설치를 진행을 해야만 하는데 몸을 가려줄 수 있는 1초! 아! 못 눌러요! 와 키라미키 마무리 이러면 이브라이가 샌드박스는 이겨 이게 이제 공수전환이 되고 난 다음에도 이겨내기가 좀 상당히 힘들어졌거든요. 네 지하를 안 갑니다. 네 이게 지하를 가게 되면 사이트에 갇혀서 죽거나 로밍도 이제 사이트와 단절이 되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계속해서 일단 피지컬 싸움을 유도하는 것 같아요. 아 근데 아이엠진 선수가 마치 공격하는 그런 오퍼레이터처럼 그곳에서 계속 버텼거든요. 아니, 노바 선수 좀 억울하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얼마 전에도 이제 키라미키 선수랑 그냥 뭐 있다가 보니까 이제 이야기를 하다가 네. 했는데 진짜 선수들한테 아니 이 자식 왜 여기 있어 가장 많이 듣는 선수 네. 그 말을 듣기 네. 위해서 시즈를 하는 선수. 근데 그러면서도 이제 나온 말이 뭐냐면은 쿰 당해주질 말던가 였거든요. 알면서도 다 계속 당하고. 당해주니까 우리는 하는 거고 나는 알기도 하는 거지. 어렵고. 그렇죠. 만약에 네. 안 통하면 안 하겠죠. 네. 자 이거 전반 이게... 스타라이즈가 앞서간다고 생각했을지만 5대0은 아무도 상상을 못하셨을 겁니다. 비유를 하자면 뭔가를 이제 발명을 했는데 이제 뭔가 발명을 하는데 그게 실패라면 괴짜 소리를 듣고 발명을 했는데 성공을 하면 천재 소리를 듣는 그렇죠. 것처럼 에디슨 괴짜와 더불어서 천재는 진짜 종이 한 장 차이인 것처럼. 실패하면 네. 반란, 성공하면 혁명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혁명적인 선수, 이런 말 하면 안 되나요? 네. 아니요, 저희 뭐 이번에 혁신적인 선수입니다. 파크라이 이번 실수도 보면은 그렇군요. 혁명이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괴짜를 가짜라고 하는 사람들은 없어요. 확실히 가능성을 포기하는 갑자기. 아이고 이런 거. 이런 거. 당해주니까 하지. 네. 이런 거. 야, 칭찬하는데 이렇게 네. 하면 이건 이제 매드무비 되는 거. 그렇죠. 예. 정말 무서운 선수예요. 엠비테로 선수도 방금 당황했거든요. 아니 이게 심지어 또 2층 창문에서 한번 도와줬어요. 팀원들이 도와주는 경우엔 더 성공률이 높아지고요. 네. 바퀴 일부러 한번 더 앞으로 접근하면서 일부러 쇼티 들어줍니다. 근접에서 쇼티는 상당한 살상력을 보여주고 그렇죠. 있습니다. 쇼티도 샷건이에요. 이거 주식거래실에 치르게 주시자고 확인이 됐는지도 좀 궁금하기는 한데 자 노바가 일단 멜루시를 끊어줬습니다. 아 이미 C4를 또 한번 써줬네요. 써보기는 했지만
킬로 써 돌아오지는 않았고요. 아, 이 사이트를 굉장히 넓게 사용하다 보니까 이 대기 장소 쪽에 있는 인원들의 각이 굉장히 좋은 상태인데요. 캐슬. 대기 장소 쪽에 있는 캐슬의 위치가 확인이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시원시원한 경기력을 차단하고 있는 스타라이즈입니다. 정적인 움직임으로 계속해서 막아 세우고 있고요. 이제 더 이상 C4는 없기 때문에 뭐 버티컬을 하다가 C4에 죽는 일은 없기는 하지만 레이저 확인했어요. 레이저. 오히려 타격을 크게 입을 뻔한 하퍼 선수입니다. 지금 또 심지어 이빨 선수가 ACS를 사용해 주고 있기 때문에 한 발 한 발이 타격이 좋습니다. 자, 또 1분 안쪽. 아, 근데 이게 발목 잡이 돼 있다 보니까 이건 넘어가기가 너무 힘든데요. 예. 네. 자, 이렇게 많은 움직임을 가져가지 못하게 올라왔어요. 언제 또 올라왔나요? 어디로 올라온 건가요? 저희가 안 볼 때 텔레포트 하나요? 옵 접어도 계속해서 놓치는 로밍이거든요. 아, 확인했어요. 확인했어요. 하지만 확인했는데 스태틱이었습니다. 자, 28초. 20초 한타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각기 선수가 각을 다운. 와, 스타라이즈 6대0 매치 나오기 직전입니다. 아니 교환의 진짜 대마왕들이에요. 이거 정말 예상치 못한, 하지만 예상은 했지만 이 정도 압도적일 것이라고는 예상치 못한 그런 경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재밌네요. 이제 샌드박스는 단 한 라운드라도 실수를 하면 안 됩니다. 지하 오프사이트. 지하를 한 번도 가지 않았던 방어의 스타라이즈였는데요. 공격 대 방문하게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또 흐름이 다시 한번 바뀔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샌드박스 게임은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생각을 해야 될 것이고, 스타라이즈는 다시 한번 긴장의 끈을 놓아서는 안 되겠습니다. 네. 방탄 카메라로 차고 확인해주고. 이렇게 되면 과연 스타라이즈에서 공격 픽을 또 어떤 식으로 변경을 할지도 궁금하네요. 스태틱의 오릭스 사이트를 정말 정말 넓게 사용하면서 드로닝까지 방해할 생각을 해주고 있습니다. 엠비테로 선수가 캐슬을 통해서 긴 각을 가려주면서 빠른 진입도 방해해주고 있고요. 오바 선수의 모지가 시간을 끄는 데 도움이 될 텐데요. 일단 진짜 굉장히 크게 오프사이트를 쓰고 있어요. 네버 안쪽에서 버틸 만한 가젯은 스모크, 가스탄을 제외하고는 거의 뭐 아예 남아있지도 않고요. 그렇기 때문에 스타라이즈 입장에서는 되려 굉장히 빠르게 뭐 대기장속 쪽을 먹고 들어간다던가 하는 플레이도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기는 한데, 2층부터 올라가는 것 같아요. 전면 부분은 2층으로 먼저 투자를 해주네요. 릭스티 2층부터 로밍 중입니다. 크게 맵을 쓰고 있는 샌드박스 게이밍. 분위기가 좀 많이 넘어가 있습니다. 실수를 줄여야 되는 샌드박스 게이밍이고요. 그러니까 라운드에 여유가 아예 없다라는 게 확실히 심리적인 압박이 클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버티컬 이루어지면서 1층에 있는 인원 밀어내고 있습니다. 내가 한 번쯤은 이런 걸 해봐도 되지 않을까라는 이런 플레이조차도 못하게 되면은 역으로 또 이제 굉장히 좀 정형화된 플레이만 나올 수밖에 없고요. 네. 예. 방금도 키람키 선수 각을 굉장히 잘 잠그고 있었는데 그런 플레이만 나오면 또 이제 또 상대방이 예측하기 굉장히 쉬워지거든요. 키람키 선수 한 선수를 가둬놨습니다. 이거 지금 기록 보관소 지키고 있는 인원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진 선수 다운. 네. 아드레날린에 틈도 주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버티고 있습니다. 1분 30초. 근데 그래도 더 버티기는 해야 돼요. 네버 안쪽에서 버티는 그 힘 자체가 좋지 않기 때문에. 네, 근데 스태틱 선수까지 내려가면서 사이트에서 버틸 생각인데요. 와, 지하 각을 또 이런 식으로 키라미키 정말 똑똑합니다. 네, 보통 저런 상황에서 있는 걸 알면 그냥 피킹을 할 법도 한데 다시 한번 본인에게 유리한 걸 만들어냅니다. 서버실로 합류하는 스타라이즈. 서버실에서 최후의 한 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와, 이거 각을 미리 잠그고 있는 엠비테로를 잡아냅니다. EMP로 올킬한 선수거든요.
에스파이로스. 자, 아직 가스 3개가 남았어요. 하퍼. 와우, 하퍼 굉장히 먼 거리를 SMG로 잡아냅니다. 자, 하지만 설치가 따라. 들어가는데요. 아, 근데 하퍼 선수가 가스탄을 던질 타이밍을 놓친 것 같고요. 결국 설치까지 들어갑니다. 아, 이거 너무 늦게 던졌거든요. 2층까지 쭉 올라가는 스태틱. 2층까지 드론이 봐주고 있는 인원이 없었던 것 같아요. 방금은 다행인지 불행인지. 30초 이제 23초 남았습니다. 어, 근데 7대0 직전. 와! 야, 스모크가 두 개 남기고 던질 틈을 주지 않아요. 그 샌드박스를 상대로 7대0 만들어내기 15초 전. 그 하퍼. 샌드박스 게이밍을 상대로 현재 무패 행진을 하고 있는 샌드박스 게이밍은 완벽한 승리를 가져가기 직전. 자, 이렇게 승리를 따내는 스타라이즈. 스타라이즈 무패팀, 유일한 무패팀을 잡아내면서 어우, 이번 코리안 오픈 가장 큰 이변을 연출해냅니다. 기분 좋겠는데요. 야, 1라운드를 완벽한 라운드, 그리고 결국 이 승리는 완벽한 승리였습니다. 히라미키 선수 표정이, 야, 서로가 지금 네. 이렇게 7대0을 만들어낸 게 서로 의아한 거예요. 네, 네. 지금 의아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얼떨떨한 거죠. 네.